2023년 8월 11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텍사스의 모든 공립학교에 무장 경찰관을 배치를 의무화한 새로운 주법에 규모가 큰 달라스 교육부가 불만을 표했습니다. 하와이 마이우 섬에서 어제까지 사흘째 산불이 확산하면서 당국이 파악한 화재 사망자 수가 55명으로 늘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덥고 건조한 날씨로 북텍사스에서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웨이모와 제너럴 모터스의 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무인 택시의 유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텍사스의 모든 공립학교에 무장 경찰관을 배치를 의무화한 새로운 주법에 규모가 큰 달라스 교육부가 불만을 표했습니다. 주 하원 법안인 하우스빌3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학교 관리자에게 레벨3 위임 보안 담당자를 포함해 면허가 있는 민간 보안회사를 고용할 수 있는 선택사항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학군의 경우 다음 달 1일까지 필요한 무장 경찰관을 충원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잘데 교육감은 궁극적으로 이번 규정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에 대해 3년에서 5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와이 마이우 섬에서 10일까지 사흘째 산불이 확산하면서 당국이 파악한 화재 사망자 수가 55명으로 늘었습니다. 자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CNN 인터뷰에서 이번 화재 사망자 수가 앞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 주지사는 이번 화재로 1,700여 채의 건물이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라하이나의 약 80%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체들은 이번 하와이 마이우섬 산불이 역대 미국에서 발생한 화재 중 2018년 85명의 사망자를 낸 캘리포니아 북부 캠프파이어 산불 이후 가장 피해 규모가 큰 산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덥고 건조한 날씨로 북텍사스에서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A&M 산림청은 현재 북텍사스 지역에 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달라스, 에라스, 레드리버, 파커 카운티의 소규모 화재와 잭 카운티, 존슨 카운티의 대규모 화재 2개가 포함됩니다. 텍사스 A&M 산림청은 최근 산불 경보를 4단계로 높였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 고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 계획을 미리 세우고 생존 배낭을 준비해두라고 당부했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웨이모와 제너럴 모터스의 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무인 택시의 유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요금위원회 CPUC는 1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와 크루즈의 무인 차량을 이용한 상업용 승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두 회사가 하루 중 언제든 차량 서비스 요금을 승객에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승인에 따라 두 회사는 보조 운전자가 없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방식으로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밤낮으로 유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 4만여 명의 공식 일정이 11일 폐영식과 K-POP 슈퍼 라이브 콘서트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이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일부가 당초 발표에서 제외된 데 책임을 물어 LH 임원 4명을 의원 면직 처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란에 수감된 미국인 석방을 대가로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의 공급 차질 우려로 유럽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최근 40% 이상 급등한 데 이어 추가 상승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 11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 최현준이었습니다.